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팀장님. 네, 첫 번째로 APS홀딩스. APS홀딩스. 네, 이 종목을 좀 볼 건데요. 네. 오늘 지금 현재 2%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 15% 넘게 빠졌어요. 네, 좀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기준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기준을 봤을 때 15%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APS홀딩스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CES 2023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 나온 얘기도 보게 되면 XR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좀 재점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선시스템이란 종목도 그렇고요. 나무가라는 종목도 그렇고 상승이 아니라 낙폭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린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이 CES 2023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좀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 변동성은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현을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조금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그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CES 모멘텀이 좀 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정말 급반전이죠? 급반전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이제 CES 2023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 5가지를 제시했는데 4가지에서 이제 1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4가지는 뭐냐면은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 안보. 여기다 플러스 웹 3.0 앤 메타버스. 근데 웹 3.0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굳이 연결시켜보자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거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좀 먼저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애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첫 번째 1세대 모델을 공개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IT 뭐, 이 매체라든지 아니면 IT 종사하신 분들은 아마 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부터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XR 기기가 출시가 이제 될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 XR 기기의 선두주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입니다. 메타가 이제 또 오큘러스 3를 또 하반기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애플이 작년 말에 나온다 그랬다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메타와 애플의 격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일단 2024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과 메타의 어떤 이 대결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궁금한데 뭐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이런 그 경쟁적인 출시 이런 것들은 아마 메타버스 그리고 XR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들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뭐 나무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당장 매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APS 홀딩스가 뭐 그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XR 기기의 어떤 핵심은 디스플레이의 초고해상도, 요거는 지난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RGB OLED 방식의 올레도스를 또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올레도스 관련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 기기는 아무래도 눈과의 어떤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초고해상도라든지 어떤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레도스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APS 홀딩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평선적인 측면에서 좀 보더라도 지금 어쨌든 최근에 16,000원을 돌파했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1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21선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부분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또 증가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어쨌든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증가만 하지 않게 된다면은 21선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V자 반등보다는 21선 부근에서 한 번 더 지지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지금 현재 14,500원이지만 이 21선 위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만약에 14,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됐을 때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S 홀딩스 역시 CES 2023에서 가장 지금 각광을 많이 받는 쪽에
XR, MR 관련된 기기들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인데 오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이 컨텐츠 관련 대원 네. 미디어입니다. 네, 오늘 대원 미디어를 두 번째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이 종목도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그 슬램덩크가 오늘 개봉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앵커님도 비슷할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슬램덩크를 봤거든요. 만화책을 다른 걸 다 봤어요. 근데 제 나이 또래는 아마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초등학교인 국민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또 드래곤볼을 다 봤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제 그 애니도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사회 때 특히나 40대 남성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중학교 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라든지 웹툰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와 상당히 끈끈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카카오 피코마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20억 불이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코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앱 플랫폼이거든요. 그 웹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2013년도 카카오 페이지부터 이제 대원 미디어가 런칭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카카오 재팬과 세르파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되면서 또 웹툰을 출시를 하고 있고 거기도 매출 성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자회사 대원 CI가 또 자체 웹툰을 또 피코마에 연재를 하게 되면서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당히 끈끈하다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카카오의 대표적인 파트너사로서 이제 컨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대원 DNC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 어떤 사업 연관성이 끈끈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앞으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최근에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11월 23일 날 14%가량 급등이 나고 난 이후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다가 또 전거리에서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려보시고요. 네. 차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 패턴으로 서서히 돌아서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밴드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한 호가만 내려오면 됩니다. 한 호가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미디어도 역시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하나머트리얼즈인데 하나머트리얼즈는 오늘 엄청 오르는데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꼼수를 썼습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4%.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이 아니라 작년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고점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54%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쨌든 운영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들, 특히나 투자 심리의 상태 좀 민감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밀물에서 갑자기 썰물에서 갑자기 밀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제 앞으로 서서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작년에 하나 뭐 드려야지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은 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세 번째 매수 종목으로 하나 뭐 드려야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보다는 일단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수혜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대기업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는 어쨌든 세액 공제를 통해서 투자를 늘리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이 더 이 수혜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국처럼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을 파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세액 공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소부장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3분기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살짝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거기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 출하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키포인트는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출하량 확대. 그렇게 되면 출하량이 많아진다면 제품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공정이 들어가는 소모품 만드는 회사가 또 1차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또 8.9%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가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부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실리콘 링이 47%, 실리콘 일렉트로드가 46% 정도 차지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뭐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좀 꼼수를 썼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작년 보시면 아직 6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네,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섰다가 네.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이것도 앞 종목 대원 미디어처럼 조정을 기다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목표가는 4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까지 마지막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뭔가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세액 공제가 뭔가 촉발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대응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